오늘은 닭가슴살 잡채를 하려고 닭가슴살을 떼고 난 뭐 다리랑 날개뚝지랑 등짝이랑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자색 고구마, 자색 양파하고 그 닭을 감자하고 떡볶이 같이 넣어서 이렇게 닭찜을 하고 있어요. 내가 이렇게 잘 이렇게 닭찜에 떡볶이를 많이 넣는데 요새 아주 우리 딸이 엄마 우리가 한 그 떡볶이에 감자 넣는 것도 출시가 됐고 또 우리가 떡볶이에 치킨을 넣는데 그것도 또 출시가 됐어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닭찜이라든지 이런 잡채에다 떡볶이 넣는 건 내 특허거든요. 근데 같이 뭐 특허라고 그런 거 내세울 필요도 없고 같이 음식 공개해서 같이 맛있게 먹으면 되죠. 나도 배우고 또 다른 사람도 내 음식에서 쓸만한 거 있으면 배우면 좋죠. 이렇게 나는 이렇게 닭찜을 슴슴하게 해서 떡이랑 같이 해가지고 접시 한 접시 먹으면 밥을 따로 먹을 필요 없어요. 이렇게 했을 경우에 닭찜에다가 감자하고 자색 양파 넣고 또 마늘하고 굴소스 넣고 후추 넣고 생강 넣고 이런 것들 소스를 만들어서 끼얹어서 이렇게 푹 끓이면은 말랑말랑하니 다 스며들어서 찜이 돼요. 닭찜이 되면 거기 한 접시씩 하면 그 속에가 다 탄수화물도 들어있고 단백질도 들어있고 또 이 감자는 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건강에 좋아요. 그리고 이제 여기다 마지막에 이제 머위를 넣으면 살도 안 쪄요. 다이어트식 그 머위가 좀 이렇게 체중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소화도 잘 시키고 또 퇴행성 무릎 관절에도 좋아요. 아주 맛있는 닭찜이 지금 되고 있네요. 맛있겠어요.